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한해 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이시되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란 말씀 주시고 신명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금리를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금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 간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세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반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어, 후회함과 원망함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10편 121편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100%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라. 아,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또 지금도 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 걱정이 있다는 사실은 아,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린다면 사실은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실패와 재앙과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사의 53장 5제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고 누린다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 닥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도 보면 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 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아, 누가복음 보면 2장 4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월절도 알고 아는데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유월절 날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문설주의 피 바르는 날아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430년 동안의 그죄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재앙으로 죽지만 이스라엘은 넘어갔습니다. 필기 12장 13절도 보면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향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유월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자기의 혈통으로 또 자기 집에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 근데 이 예수님을 사실은 마리아가 요셉이 오해를 했어요. 자 보세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어디 에가 계셨냐면 45절에 보면, 46절에 보니까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더 중요한 것은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전에서 유월절과 구원제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치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을 정말 알고 누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본 문제로부터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리아는 누가 봄 1장 26절 38절에도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요. 40,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처음에 누가 보면 일장에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야 되고 자기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인태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가문의 자기를 통해서 탄생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찬양하고 고백하고 가난한 자를 진뜻 일으키시고 비천한 계집종을 돌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또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음의 이 앞으로 받을 은혜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가 야기케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준 것을 정말 믿고 누릴 때 흑암은 떠나가고. 또 저, 저와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가난과 질병과 가문의 문제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누릴 때.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나 상처의 모든 문제 파상되어진 문제들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온 문제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이 문제가 치유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은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유월절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이 복음을 사실은 놓친 거 아닙니까? 마리아를 강조한다는 자체가 이 복음을 사실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절대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인간이 하나님 따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던 사실을,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놓쳤거든요. 그러면 재앙이 오는 거죠.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정말 그리스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아,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24제자입니다. 24제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49절, 50절에 보니까 분명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 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반드시 더라, 받듯이 더라, 받듯이 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받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자기가 왜 오셔야 되는지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이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24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결정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복 비전에서 압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 정말 우리는 애통하고 또 의의 줄이고 또 우리는 온유한 자로 또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극률이 여기는 자로 어,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린 이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무지나, 또 사단의 공격이라든가, 또 많은 환경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우리에게 착각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 번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중에 우리를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극률을 여기시는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게 되어지고, 문제 앞에서 또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했듯이, 사단은 불신자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불신자가 더 강해 보이고,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의 안목의 정력과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이 강하게 보이고, 오히려 코로나 19가 더 강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력이기 때문에, 이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착각을, 착시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속게 만들고, 그리고 함정과 올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24시로 들어간다면,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요. 사단은 결박되게 있고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어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긍휼을 긍휼이 여김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긍휼이 여김인 자로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개인의 집중의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일생 일대의 개인과 가정에.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물론 그 전에도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끝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오늘 이 마리아처럼 50철처럼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49절에 보면 48절에도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너를 찾아 노라 아니, 유월절 날 분명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모든 열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장자, 장자가 다 죽는 재앙으로 조거하는데 피바른 이스라엘 가문만 살았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자기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24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주에도 복음 치유가 그리스를 누릴 때 그리고 24시는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3오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4시가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오느냐 24시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오느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서밋에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높은 것을 발부리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와 갈등과 사단의 계력에 넘어가서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리고 그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응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속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서미스에 쓰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보이게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나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이 삼칠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마리아처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리아처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행복 비전, 극률이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런 말씀을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긍담을 그 누릴 수 있도록, 또일인일 교회 운동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 19가 확산이 방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어떤 불행도 불안도 두려움도 우리에게 사단의 계계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믿는 믿음이 더해가는 축복께 주셔서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의 행사를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몰라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정 성도님들이 정말로 극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극휼을 여김을 받았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천결한 자로서 복음체질되어져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분리되어지고, 우리도 못하는 집중되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예언의 귀한 성도를 통해서 일인일 교화 운동에 시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한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원의 전성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24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서미스 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